다들 입장하셨죠?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통변입니다. 을사년에 계미월에 이모이 이모일 기우시에 태어난 57세 남자. 이 이모일주가 미월에 유시에 태어났는데 뭘 하는 사주로 보여요? 나무 키우는 나무 사주.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네. 그렇지. 을목 키우는 항상 목을 중심으로. 목을 중심으로. 목 키우는 사주잖아요. 을목인데, 을목이 근이 미토에 근을 한단 말이에요. 미토예요. 미토. 네, 미토. 그러면 이건 약초로 가요, 약초. 약초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업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 근데, 미월이란 말이에요. 미월의 을목은 물이 없어도 살아요. 사막에 선인장이나 다름없어. 자, 이건 사막의 선인장이야. 사막의 선인장. 물은 없어도 돼요. 근데 태양은 있어야겠죠. 근데 미월에는 태양의 계절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는 뭘까? 임수나 계수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름비. 계수가 미월이면 사오미 방구고 화구 짜고 있잖아요. 네. 화방합이. 그러면 임수나 계수나 근이 없고 금생수를 못 받으면 적수 오군이 돼요. 바짝 말라서 증발해 버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는 안개에 불과한 거야, 안개. 안개. 이건 기토는 그 밑에 전답이라고도 볼수 있고, 오솔길이라고도 볼수 있고. 자, 그러니까 선인장을 키우고 있는데 안개만 뿌옇게 끼어 있는 형상인데 해 뜨면 임계수는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계수는 적수 오군이 되고 있어. 그래도 을목을 살아.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증이 나 있잖아요. 네. 또 여름의 임수는 뭘까? 여름의 임수. 단비. 좀. 여름의 계수가 여름비. 단비가 되고 임수는 장대비나 쏘나비를 얘기해요. 근데 장대비나 쏘나비인데 장대비나 쏘나비가 안 되고 있어. 왜? 근이 없는데다 금생수를 못 받으니까 임수도 힘든 거야. 이게 증발해 버려요. 근데 이모 일주 자체가 무슨 일? 뭐라고 해요? 이모일주는 양인살. 이모일주나 계사일주는 재관쌍미라 그래요. 오중에 병기정이 있죠. 사중에 무경병이 있어요. 적국에서는 재관쌍미라게 편제를 보고 또 병제를 보고 또 기토 정관을 보고 또 계수가 정관을 보고 정인을 보고 정제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재관쌍미라 그래요. 이모일주나 계사일주 자체가 그래요. 재관쌍미격 그래요. 격국에서. 재관을 다 쓴다 그 말, 쌍. 두 개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재관을 쓰려면 뭐가 선행 조건이 있어요. 신강해야 되는 거야. 신강. 신강해야 재관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신강신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모일주나 계사일주는 신강을 요한다고 돼 있어. 왜? 재관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나면 좋을까? 이모나 계사일주는. 겨울이요? 신강해야 되니까 가을. 겨울. 가을 겨울에 태어나야 돼. 가을 겨울. 그래서 이모 계사 일주는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신강해야 재관을 감당하기 때문에 응? 좋은 계절에 잘 태어났다고 보는데 여름에 태어났는데 신강하지도 않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재관을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재관을. 이걸 이제 격국으로 풀이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격국 풀이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물 형상으로 볼 때는 을목현우 사주. 을목이 4월에 선인장을 키우는데 비가 안 내려도 살긴 살지만 임계수는 증발하고 있어요. 안개가 태양만 뜨면 증발해 버리잖아.
그래서 임수는 소나기도 되고 장대비도 되고 여름에 임수는요 태어나서 이쁨 받고 자란다 그랬어요. 왜? 태어나서 이쁨 받고 자고 여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해. 네. 식용수도 필요해.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러니까 그때 해수욕장 가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계곡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물이 필요니까.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신앙하면 아주 좋아요. 신앙하면은 베푸는 거야. 여기저기 물 줄 데가 많으니까 어디 가나 인기가 있죠. 베풀죠. 그래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와. 큰 그릇들이.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모두가 물을 필요하잖아. 그때는 신앙에 여기저기 물 줄 데가 많아.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임수가 물이 줄 물이 없는 거야. 내가 증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울목은 키울 수가 있어. 울목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기토는 김 탁수는 좀 힘들어. 왜? 임수 자체가 안개 불과하고 증발한 물이기 때문에 좀 김 탁수로 보기는 힘들다. 자, 울목이 먹이 돈이에요. 먹이 돈인데 자, 57세니까 무인대운을 막 거쳐서 이제 정축대운에 들어왔어. 정축대운에 들어왔어요. 임묘대운 4호는 여름이에요. 여기까지. 여름이면서 화의 계절이에요. 화왕자. 여기까지는 봄이면서 대운이 역으로 흘러가죠. 목왕절이라게. 목을 키우는 데는 무슨 계절이 좋아요? 여름. 봄여름. 여름이잖아. 그래서 봄여름. 이 계절은 잘 타고 났어. 잘 타고 났는데 자, 그러니까 이 임묘대운에 근데 임수 자체는 수생목을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이제 봄이 오고 을목들이 근이 생기면서 활발하게 을목들이 싹이 나고 막 돋아나서 자를 자라야 되는데 임수가 사실은요 이 명호나 진이나 인이나 이때는 을목에 근이 오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수생목 수생목을 능력이 안 돼. 그러지만 나는 식상대운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는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서도 그래도 목은 목왕절이니까 괜찮아. 괜찮은데 정축대운이 이제 물론 이제 여섯 번째 대운은 정계충에 충비충 환경이 변화를 겪겠지만은 병자대운에 가야 임계수가 강해지면서 수정목으로 올 수가 있고 또 미월에 태어나서 병자대운에 가야 조우가 해결이 돼. 그래서 이분은 67세 가야 운파를 받아요. 원국 자체는 조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조우가 안 돼 있잖아요. 조우가 불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아. 편견을 가지고 살아. 또 한이 많아.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은. 조우가 돼야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신이 건전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우 불만 사주란 말이에요. 또 미토는 뭐예요? 남자들이 미토가 있으면 음식 맛을 잘 봐요. 간을 잘 본다 그러죠? 네. 이게 만미자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미토가 있으면 손조작 솜씨가 뛰어나요. 손조작 솜씨. 손으로 무엇을 뜯었다가 조립했다가 이런 손조작 솜씨. 또 미토는 아주 뜨거운 토야. 가장 온토라 그래요. 뜨거운 토이기 때문에 미토가 있는 사람들 육식을 좋아해. 육식을 좋아하고 이런 미토 그렇게 손 조작 솜씨도 있을 것이고 음식 맛을 잘 볼 수도 있고 육식을 좋아하고 방합을 짜고 있어요. 방합을 삼합을 짜고 있으면 틀이 더 크죠. 방합보다 그래도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순합니다. 순하다. 사람이 독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조우가 안 되고 사오미 방합을 짜고 있는데 만일에 정화가 투출됐으면 아주 심각하죠. 건강에. 근데 정화가 다행히 투출이 안 돼 있어. 그러더라도 이 유금은 오화만 보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름이야. 여름에 사오미 방곡을 짜고 있는데 유금이 변태날 재간이 없어요. 유금이 뭐예요? 폐야 폐. 그래서 아마 이분은 폐렴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폐렴에 조심해야 되고 기토가 저혈연이 기토가 저혈연은 마른 당뇨라겠죠? 네. 당뇨에 마른 당뇨에 얼굴은 좀 검무스름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얼굴이 좀 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청경만 놓고 보면 여기 탁수가 걸려있죠. 임수는 강도되어 한강에 비 내리면은 흙탕물이 되겠죠. 네. 그러잖아. 강, 비 오면 한강에. 그래서 청경만 놓고 볼 때는 기토 탁수도 되고 기임 탁수도 되고 한강에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뒤집어지니까 얼굴은 아마 좀 검무스름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요. 그렇게도 보고 또 유금이 침을 거의 오하에 녹아가는 형상이니까 폐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유금을 12운성으로 봤을 때 임수한테 유금은 뭐일까? 목욕 정인 욕지, 욕지, 네, 목욕. 목욕지지, 욕지지. 욕지. 욕지란 것은 뭐라겠어요? 경험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일을 벌리는데. 일을 벌린다. 근데 신금이 안 되죠. 임수가 유를 볼 땐 또 차원이 달라요. 임수가 대운에서 유대운을 만났어, 유대운. 유대운을 만나면 욕지대운을 만났는데 금생수가 될까 안 될까? 금생수가 돼 안 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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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요. 이 유는 왕지죠. 왕지는 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군다나 임수한테 유는 욕지인데 욕지란 것 자체가 구정물인데 유금을 천간으로 올리면 뭐예요? 신금이잖아. 신금은 금생수를 잘 안 해줘요. 해주긴 해주는데 약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임수가 신금을 씻어주는 거예요. 임수가 어제 얘기했죠. 임수는 냉수고 청수가 맑은 물로 신금 부수고 씻어줘. 그러니까 임수가 유대원에 뭐 금생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를테면 인성운이니까 문서를 잡을 줄 알았는데 금생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오고 오히려 내가 유금을 씻어주는 결과가 돼. 그래서 임수가 유대운을 만나면 엉뚱한 일을 벌립니다. 엉뚱한 일. 금생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 또 욕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인데 대운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오지만 세운에서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년에 욕지가 구정물이니까 구정물에다 손담그고 이런다고 말이야. 그러고 엉뚱한 일을 벌릴 수도 있다고 말이야. 이 사람은. 언제부터? 5에서 6를 넘어가는 것을 내가 48세에서 48세부터 이분은 엉뚱한 일을 벌린다거나 문서운인 줄 알았더니 문서가 아닌 거야. 경험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일을 벌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보고 이 임묘진 대운 아까도 설명했듯이 아주 열심히 일은 했어요. 일은 열심히 하면 항상 뭐예요? 밥은 먹고는 산다. 일을 안 하면 손발을 먹고 놓으면 먹고 살기 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을목이 도니까 돈은 있어. 미터가 뭐라고? 아파트라고 했잖아. 아파트는 한 채 있다 그 말이야. 아파트는 한 채 있다. 자,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 자, 근데 임계 수가 어때고 지금 어떤 상태야? 가장 말라가고서 말라가고 있는 말라서 증발하고 있는 상태. 아까 얘기했듯이 적수오군 한 방울 물이 솥단지 튀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적수오군인데 특히 임수를 잘 봐야 돼. 임수. 수가 뭐야? 수가 뭘까? 피. 지혜지, 지혜. 지혜. 아주 지혜가 말랐어. 이 사람 지혜가 있어 없어.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 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남한테 잘 당하는 거야. 특히 이제 임수는요. 내수라고 내수. 내수도 되고 남자한테는 임수가 정액도 돼. 그래서 이 밀관들이 화가 강하면 남자 이 밀관들이 화가 왕하면은요
이게 정액이 말라가고 내수가 말라가고 정이라고 정. 정. 정신기할 때 이 정이 말라가요. 그래서 임수가 화가 강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발기부전 환자가 많은 거야. 왜? 정액이 말라버렸잖아요. 증발해버렸잖아. 발기부전이 많아. 그러니까 임수가 화가 강한 사람들은요. 화가 여자도 되잖아. 그러죠? 네. 그래서 임수가 화가 왕하면은요 정액이 말라가서 발기부전 환자가 많은데 화를 또 만났어. 화를 만났어. 여자를 만나면 쪼그라드는 거야. 괜히 여자 앞에 가면은 길을 못 써.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임수. 보통 정액도 되고 내수도 되고 지혜도 되고 내수가 말라가니까 지혜가 말라가고 그러니까 남한테 잘 정해고 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지혜가 없으니까. 또 일지에 오화를 깔았는데 오화는 사유축에 오화는 도화죠. 도화잖아. 네. 예쁜 여자. 연지 기준에서 일지가 도화면 도화살이거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여자를 자기 부인은 이쁜 여자를 골라요. 기준이 항상 돈보다도 학력보다도 얼굴이 이쁘냐 얼굴. 근데 여기 이제 변기정이 있어. 딱 정림합을 했어. 이걸 명암합이라 그랬죠? 네. 기억나요? 네. 천간은 명이고 지장간 암인 암이에요. 명암합을 하게 되면 앉은 자리에 명암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착은 굉장히 강한 거야. 자기 처에 대한 예착은 굉장히 강 거다 그 말이에요. 정력은 약하면서 발기 부전증이나 다듬으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이 제 친구 남편인데. 그 2016년부터 2017년 정유년에 그 사업 투자를 누가 이제 받기로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막 복잡하게 아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그 강원도에 아쿠아 무슨 그런 건설 같은 거에 소장 같은 걸 해갖고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그거를 다 공사를 끝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갖고 파주에다가 자기네가 사업을 크게 할 건데 미국에 돈이 몇백억이 있대요. 근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면은 한꺼번에 많이 못 갖고 들어와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비용을 대면은 당신한테 10%를 주고 그 자기 당신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 말을 믿고선 그 비용을 이 사람이 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1억, 2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기 같은데도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한 5억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계속 몰려들어갔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완전히 이제 사기 당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몇 년도야?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끝났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고소도 못하고 아예 그냥 5억을 있는 자리 현찰을 있는 자리에서 뛴 거예요. 무술련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죠. 2016년 말부터 2017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 5억을 띄웠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또 이제 새로운 투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주도에서 이제 그 아쿠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주시에서 그 인허가 권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을 거기 이사를 안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년간 자기 비용 써가면서 이제 그 허가권을 따냈대요. 따내고 5월 달에 딱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사로서 할 일이 없다 그래갖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가 들어간 돈도 많은데 그래서 고소를 한 세 건을 했는데 이제 한 2개월간을 밥을 못 먹고 시금을 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은 사기 같은데 그 사람 이 사람 그걸 모른가 봐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이런 투자 사기에 자꾸 말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오가 예, 그래서 지금 사람 그러니까 딱 얘기 대강 들어보니까
뇌가 없는 사람 많네. 아니 그리고 미국에서 뭐 돈을 가지고 원문을 뭐 10%를 주고 그거 그런 건 전부 사기예요, 사기. 항상 사기는 현실 상식에 어긋나면 사기로 보시면 돼. 상식에 어긋난 말을 하면 그건 상식 사기야. 뭐 요즘에 은행 대출 금리가 엄청 떨어졌는데 10% 이자를 준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사기인 거야. 그렇잖아. 어디서 돌려서 배당을 10%를 해줘. 항상 상식에 어긋나면 그렇게 봐야 돼. 이 사람이 수가 지혜가 말라버렸어요. 사람은 순우죠. 네, 사람은 방아을 착해요. 짜서 방아이나 삼합을 짜면 사람은 순하단 말이야. 약초니까 돈은 있는 거예요. 약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말년에 40, 80세부터 사람 내리막인데 완전히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야. 경험도 없으니까 물려 들어가니까.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은 그때 신장계통에 약간 무슨 문제가 조금 있었대요. 그 심한 건 아니고. 그리고 신장에 작년은 신장도 염이 있어. 예, 신장. 그래. 하여튼 뭐 이거 화가 강하니까 화로부터 병화서 이거 조우가 안 되고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요. 한번 운 나쁘면 종합병으로 간지 이 사람 다행히도 병자대운부터는 괜찮은데 57세 정축대운을 가면 또 환경에 큰 변화를 겪잖아. 여섯 번째 정계충에 충미충 오면서 충미충 오면 미중 을목도 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축대운도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돈 손실 암암리야. 지장간끼리 저를 다 깨버리잖아. 암암리 돈 손실로.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그 자기가 들어간 돈이 꽤 있는가 본데, 그거 만약에 지금 소송을 세 건을 걸었대요. 근데 왜냐하면 일은 자기가 너무 열심히 했고 돈도 자기 돈도 들어갔고 이제. 그래서 허가권은 따긴 땄으니까요. 근데 그런 비용들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일을 안 했다는 명목 하에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잖아요. 이용만 당했어. 네네, 이용당했죠. 근데 이제 운이 지금 정축운이라서 내년에 정이맘목이 또 돼서 완전 사기. 정님 한 목이 아니지. 일간은 목으로 예.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화가 그럼 오니까 정제하고 합을려니까 여자 문제도 되고 정제하고 합이니까 뭐 직장도 되는데 이 나이에 뭐 직장 들어갈 일은 없고 여자 문제라고 볼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정축 대운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에요. 딱 57세 들어와서 여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돼.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세운에서 이제 그런 운이 왔을 때 발동이 걸려요. 일단 정축 대운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안 좋은 쪽으로 보면서 충미충 때문에 암암리에 돈 깨져요. 아파트 충미충 깨지니까 아파트 융자재 피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그러면 그 5억 사기 맞은 게 무인대운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민대운 마지막에 예, 무인대운. 그럼 이 사람은 10년간 계속 힘들까요? 일목에 근이 왔어도 진이나 묘는 괜찮지만 이는 화로도 가고 인사형도 걸리고 인미 기문도 걸리고 인유 기문도 걸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물론 을목에 근이 와서도 근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힘들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다 가져왔어. 인이란 글자가 인사형의 인미 기문에 인유 온진에 쌍기문에다가 인호 화로 가버리죠. 힘들죠. 예, 그분이 그때 굉장히 병자대운 가야 돼. 병자대운 가야 돼. 아, 그럼 병자대운 가면 사업적으로 괜찮은가요? 사업적으로도 괜찮고 일단 건강도 괜찮고 이건 나는 건강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참 문제가 있어. 요금 비염 아니면 폐염이고 근데 이건 기토는 그래도 축이 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임계수 신장에도 문제가 있어. 진짜. 신장 요로결석 같은 거 하다못해 요로결석이라도 있어. 신장에 돌 들어갔잖아. 임수 신장에 기토
이렇게 화가 다, 그나마 정화가 떠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정화 떠 있으면 이인계수가 모이고 살아있겠어. 을목도 불태워버리고. 근데 지금 정화가 천간에 투출이 안 돼서 그나마도 괜찮은 거예요. 이분은 또 저 뭐 손조작 솜씨가 뛰어나요? 네, 그런 거를 잘 예, 잘 하시 잘 하셔갖고 잘 보고 육식 좋아하고 예 집에서 그 5억 사기 받고 부인 대신에 밥을 하고 부인을 외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람은 착해갖고 그런 건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착해. 예. 근데 그러면은 저기 자식은 부인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 네, 부인하고는 사이는 좋고 가끔 이렇게 떨어져 살고 이제 일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한 번씩 그런 식으로 다 계속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기 맞고 좀 벌어 가지고 사기 당하고 벌어서 네. 사기 당하고 뭐 이런 인생이네. 네네, 약간 많이 그랬어요. 수가 신장도 되지만 기도 되거든요. 귀가 없잖아. 수가 죽었으니까 지위가 말라가고 이런 현상이지. 그리고 이 유울한 것이 임수한테 욕지란 것이 구정물에다 손담그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벌려요. 항상 이분은 조심해야 돼. 정축대운까지는 병자대운부터는 괜찮아요. 병자대운부터. 근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그렇죠. 그래도 정축대운까지는 조심하고 좀 안 당해야 되는데 또 근데 가만 또 문제가 가만. 생겨. 그러니까 제가 또 금년에도 신축년이네. 신축년 충미충 하잖아. 을목치고 금년에도 암암에 돈 손실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많이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이 일이. 또 이제 사유축 금국을 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국이야. 그러니까 엄청 금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 두 달간 밥을 못 먹었대요. 응, 금년에 두 달간 밥을 못 먹어도 살았네. 하여튼 뭐 살축 금국을 짜면 스트레스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금년에 을목치고 축중 미중에 하면 미중 을목이 신금에 잘리니까 암암리 돈 손실하고 금년에도 힘들어. 그러면 그 이제 세 건의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그 세 건의 그 소송은 그것도 좀 힘들겠네요. 예. 소송을 했어요?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소송을 했냐고. 네네. 왜냐면 자기가 들어간 돈이라도 받으려고. 금년에도 힘들어요. 내년에도 이민년에 임수가 발동이 걸리고 인사형 임자 여기 지금 57세 인사형의 임미 인유 쌍기문에 되겠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힘들지. 힘들지. 자 이런 경우는 나는 이제 항상 주역점을 한번 쳐보거든. 매화역수 주역점을.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니까 안 맞을 확률이 있어. 지금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할 때는. 점이란 것은요. 아주 경건하게 해야 된 거야. 경건하게. 그냥 장난 삼아서 연습 삼아서 공부 삼아서 항상 사실 안 맞아.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음력으로 잠깐만요. 7월 4일. 7월 4일. 7월 4일. 지금 시간? 미시인가? 예, 2시 29분. 2시. 예. 이거 무의시 이제 단시점을 한번 쳐 볼게요.
지금은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데 해서 오겠는데? 자신감은 있더라고요. 자신감은 있는데 현재 상황 굉장히 이분이 이길 거라고 자신감은 있는데 지는 과정에서 패소를 하는데 그래도 2심까지 잘 가면은 기사 회생으로 승소할 수가 있겠네. 2심까지 잘 가면. 네. 이 1심에서는 패소를 해요. 근데 2심까지 가면은 구사 1승으로 해. 자. 수 변호사를 성이 수 오행으로 수가 되는 변호사를 찾으면 되는데 수가 뭐예요? 오행으로 수 미음비읍. 그렇지. 미음비읍 취입시잖아. 취입시죠? 네. 이런 변호사를 찾아요. 미음비읍 박씨, 차씨, 최씨, 초씨, 초예인께 최씨, 또 미음은 민씨. 뭐 또 미음이 다른 게 있잖아요. 문씨 이런 변호사를 사서 소송에 대비를 한번 한 것도 괜찮아. 2심에 패소하지만 3심에서는 이길 확률이 있어요. 이런 네. 미음비읍치 변호사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저기 뭐이 사람 부인이 이제 제 친구인데 그 남편이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그 일이 엎어지기 직전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냐면 자기도 이제 제주도 가서 부인이 제주도 다니다가 예 제주도 가서 같이 이제 있으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일이 엎어지면서 둘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갑자기. 그리고 아들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 부인하고 아들은 괜찮을까요? 30 이전에 결혼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 제이미가 부인이거든. 어미합으로 여기 정화하고 정림합하고 어미합하고 해서 개수니까 친구 같은 부부 관계요. 예 맞아요. 친구 같은 부부 관계인데 항상 차가 말을 잘 들어주겠네. 예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라는 거는 개수는 이웃한테 흘러가고 시냇물로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차가 개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산 흘러가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실업을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네. 그 시기가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 두 달간 밥을 못 먹는데 자기가 그나마 실직을 해갖고 밥을 해보 남편을 옆에서 그 자살 같은 거 못하게 가만 옆에 붙어 있어갖고 너무 다행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이 뭐 사기당하고 뭐 그래도 이 친구는 남편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 예. 개수는 무조건 임수한테 흘러가버려요. 시냇물열이면 한강으로 흘러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네. 개수 자체는 임수를 만나면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부인은 친구 같은 부인이야. 임계니까 똑같은 수니까. 근데 임수한테 흘러가니까 참 남편한테 잘 오고 남편 말을 잘 따르는 형상이네. 저도 네. 뭐 한 저도 평가를 깔았으니까 한숨길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름도 똑똑한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실직을 해갖고 사기도 맞고 막 몇 년간 막 수업 까먹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떤 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나 해갖고 이제 올려본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정축대우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유축에다 충미충에 하여튼 정축대운도 투자를 한 건 아니 뭐 투자할 돈도 없겠네 이제 다 당하고 하여튼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근신 이렇게 운 안 주면은 근신 자중해야 돼.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 희생봉사 많이 하고 또 뭐래라 그래서 운 안 줄 때
아, 오늘 안 될 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밑에 가선 자존심 죽여가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게 최고야. 운안 좋을 때는. 그리고 아니 이 축이란 글자 자체도 또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축이름 축이 뭐야 축이? 동물로는 뭐예요? 소 소. 그잖아. 근데 이게 이 축이란 글자는 오물 매일 유라게 매일 유. 매일 아 유에서 매달렸다 유래된 글자야. 그래서 이 축, 누구든지 축대원이 되면은 일간하고 상관없이 소가, 소는 항상 말뚝에 매여 있어. 그래서 매여 있어. 이 매일, 그래서 누구든지 축대원이 되면은 부동산인 모든 것이 묶인다는 의미가 있어. 묶인다. 그래서 축대원에는 모든 것이 묶여. 소가 말뚝에 매여 있는 형상이야. 그래서 이런 대운론에서 보더라도 축대운이 안 좋고. 또 환경의 변화를 겪는 여섯 번째 대운이고 또 축미 축 때문에도 미중 을목이 깨지고 그래서 축 때문에도 아주 근신 자중하고 잘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임기수가 너무 약한 거예요. 지혜가 그냥 증발해버리잖아.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겠지. 누가 선생님, 달콤한 말만 해도 그냥 쏙 넘어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쏙 선생님, 넘어가. 그 축이 그 조우를 해결해 주지 않나요? 응? 저울을 해결해 준뒤 축갖고는 약하지. 아니, 사람 유축합을. 유축합도 되지만 축미축 월주도 아유, 축. 더 크다니까. 또 사유축으로 금으로 감당해서 금생수 된다고 보시면 안 돼. 그러면 하여튼 조우가 금축대운에도 힘들고 병자대운 가야 돼. 조우가 해결돼야 이 사주가 살아나. 병자대운 돼야 그 전까지는 힘들어. 10년 동안 어떻게 산대요? 그래서 근신자중 남 밑에 들어가서 나 죽어서 오고 월급 받고 살아라 그 말이야. 두 부부가 자존심 세우고 뭐 투기를 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절대 하지 말고. 선생님, 그러면 자식은 기우죠? 그렇지. 자식은 똑똑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자식이 노래를 잘해갖고 지금 가수 그 저기 실용음악과 홍익대학교 그래서 늦게 이제 재수 삼수해갖고 갔는데 그래도 실력은 웬만큼 해서 테레비에 그 무슨 그런 데도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나가니 최종에서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요? 이 자식이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이 이제 자식 사주를 사주를 봐야 되고, 여기서 봤을 때 자식은 문창생 깔았으니까 똑똑하다고 말 잘하고, 기토가 쌍나팔이잖아요. 말 잘하고, 꼼꼼하고, 메모 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볼수 있는 거지. 성공하냐, 못하냐는 자식 팔자를 봐야지. 네. 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아까 피읍 수가 피읍 나바파 금 비읍 피읍이네. 네. 시시 아니에요. 시시는 금이야. 금 금인데 내가 이제 그 차고를 일으켰어. 이게 수야. 이게 수. 자, 다른 선생님들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 점은 주역점이에요? 아, 주역 매하역수죠. 주역 매하역수. 매하역수? 주영 매하역수. 주영 매하역수. 우리나라 매하역수는 전부 수리 매하역수거든. 수리 매하역수죠? 여기 네, 선생님들 그렇죠. 배우셨걸? 기본수 따지고. 예? 그렇죠. 기본수 따지고 뭐 해서 수리를 맞춰갖고 그건데 수리매학수고 주역 정통 주역매학성은 그 64개를 갖고 따져요. 이렇게 중통 주역. 정통 주역매학수에 도통을 하게 되면은 도통을 하게 되면은 선인이 되는 거예요. 선인. 주역매학수에 도통하면 선인이 된다니까. 선인은요, 선인은 사람도 아니면서 신도 아닌 거예요. 사람과 신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있자. 산에서 사는 사람이 선인이거든. 도인들이 산에서 사는 거야.
다른 거 더불어서 살아야 도인인 거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술이나 먹고 도인이라고 행세면 그건 전부 가짜 도인이야. 주역점과 무엇이 다른 면이구만요. 그렇죠? 그렇지. 사실은 주영 매약수가 주역점에서는 최상입니다. 최상. 근데 주영 매약수를 통달하기가 힘들어요. 통달하기 힘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간 보리수에서 득도를 했잖아요. 이 주영 매약수를 창시하신 분은 소강절 선생이거든, 소강절. 소강절. 소강절 선생도 동굴에서 6년간 수도하면서 이 주영 매약수를 깨쳤어요. 소강절 선생이 송나라 때 이 주영 매약수를 창시했는데, 혹은 내가 주영 매약수를 다 깨치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선이 되더라고 했어. 신선이 백발백중이라서 백번 점을 줘도 100번 다 맞더란 거야. 아주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중국님들은 뻥이 세요. 나중에 이제 저 뻥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진짜 배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제 강의도 하겠지만 이 교육맥수가 아주, 근데 우리가 도를 틀 수가 없어. 왜냐면 세월 자연에서 살아야 도를 이뤄. 왜냐면 시멘트에서 서울에서 도를 이룰 수가 없지. 자, 어쨌든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선생님, 그 개미가 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축 일주 정축 대운이 들어오면서 충을 맞는데 부인은 괜찮을까요? 건강이나. 아, 이거는 여섯 번째 충이니까 환경의 변화로만 보세요. 아, 환경의 변화로만. 네, 환경의 변화. 처가 충 맞았다고 보지 마시고. 네네. 여섯 번째 대운은 누구나 와. 누구나 월주를 천극지충해.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운충 불충이라 그랬어. 누구나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옛날에 여섯 번째 대운까지 살기도 힘들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여섯 번째 대운은 기본 해갑도 안 세는 시대가 왔는데. 근데 여섯 번째 대운은 환경이 큰 변화를 겪는 거야. 다른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자, 없으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